못 들었나 봐요. 예전에 축구 대표 선발전에 나가서 이제 탈락했던 녀석이 부상으로 축구 인생을 그만두고 이제 수업 들으러 왔었거든요. 근데 20대 초반에 왔었는데 지금 30 넘었겠는데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역수가 뭐예요? 묻는 거예요. 역수가. 이제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역수가 뭔지 모르니까. 그건 뭐 한 아주 기초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장난하냐 그랬더니 자기 수학 공부 안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축구했는데 그 당시에는 운동선수 거의 수업 안 듣게 하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은. 다 공부는 공부대로 시키고 해야죠. 뭐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그 친구한테 수학을 전혀 모르니까 역수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이제 점심시간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 이렇게 오후에 해서 루트도 몰라요. 루트 나오잖아 공식에. 근데 우리가 쓸 필요는 없는데 이제 뭔지는 이제 알려주려고 루트를 설명하니까 금방 이해는 해요. 루트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서 그에 합격했어요. 그에 합격했어요. 그런 친구도 그에 합격했어요 다. 1년에 그에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한 거죠. 그런 친구는 직장생활 하면서 한 게 아니라 그 젊은 친구가 오전부터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젊은 친구들이 놀아서 못하거든. 놀아서. 보통 이제 여자친구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여자친구는 있었어요. 굉장히 이쁜 여자친구 있었어. 근데 그 여자친구도 공부를 했어요. 근데 공부를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대학원에서 다녔거든 그 여자친구는. 근데 하루는 같은 학원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가 어느 학원에 와 있지 지금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친구는 저 학원에서 봐, 이 친구는 이 학원에서 봤는데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사람을 잘못 봤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애인 사이였던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 제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그 둘이 애인 사이였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헤어졌다더라고. 자 이제 감가수정입니다. 자 이 감가수정은 이걸 계속 써놓고 갈게요. 이게 지금 우리 적산가격 구하는 거죠. 적산가격 또는 적산가액이라고 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가수정에서는 세 가지 주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감가요인이라는 주제가 있고요. 하나는 감가수정, 감가상각 비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이제 감가수정 방법입니다. 이렇게. 감가요인은 내용이 별거 없어요. 많지 않습니다. 이미 앞에서 했고요. 감가요인은 물기경 했죠.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했죠. 그거예요. 물기경. 예외적으로 법적 감가라는 거 있어요. 법적.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법적 감가 하는 거는. 물리적 감가는 보통 이제 변동의 원칙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과 관련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빛이 바래고 깨지고 뭐 고장나고 파손되고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이제 물리적 감가고요. 기능적 감가도 이게 이제 공통점이 얘네들은 내부 관련 감가예요. 내부 부동산의 내부. 근데 이제 물리적 감가가 아닌 거는 모두 기능적 감가다 이렇게 기억하는 게 속편해요. 근데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의 외부 요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달동네 고급 빌라 있잖아요. 이것도 경제적 감가고요. 이거는 부동산의 상태와는 관계가 없죠. 그리고 그 쓰레기 소각장 옆에 생긴다거나 이것도 부동산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가치가 하락하죠. 또 어떤 지역이 쇠퇴해요. 쇠퇴하면 그것도 마찬가지 부동산의 상태와는 관계없죠. 이
이것만 하면은 저희 할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힘이 엄청 좋으셨거든요. 70이 넘도록 쌀을 한 가마 이상을 지었었는데 탄광촌에서 혼자 만물 가게를 하셨어요. 탄광촌에서 혼자 사시면서 저는 할머니 얼굴을 몰라요.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혼자 계속 사신 거예요. 손수 이 발을 지어 드시면서 혼자 사시면서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동안에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탄광촌에서 옛날에 왜 탄광촌 많이 번성했잖아요. 태백 뭐 이쪽으로 근데 그 많이 번 그 재산을 거기에 다 묻어두고 오셨어요. 탄광촌이 점점 이제 사양길로 접어들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나가는 판에 집 팔고 나가는 판에 거기에 가게를 사놨어요. 거기에 가게를 가게도 사놓고 새로 집도 사놓고 지금 흔적도 없어요. 그 돈 있으면 차라리 나눠주지. 그 번 돈을 그냥 거기다 그냥 다 그냥 그렇게 놓고 온 거예요. 그 지역이 쇠퇴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새로 집을 사고 새로 건물 사고 그 뭐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 지역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전부 다 경제적 감가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감가는 판단하기가 쉬워요. 외부 요인이니까. 그러지 않고 내부 요인 중에 물리적 감가는 또 쉬워요. 파손됐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낡아졌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니까. 나머지가 모두 다 기능적 감가요. 기능적 감가만 좀 헷갈리지 않도록 하면 돼요. 그래서 그 591조의 감가 요인의 물리적 감가 이거 시간의 경과 제 마음의 훼손 뭐 이렇게 있고요. 넘어가시면 기능적 감가를 보시면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기능적 감가 조심해야 되는 게 건물과 그 부지의 부적합 요거 조심해야 돼요. 건물이 있고 부지가 있는데 건물은 엄청 넓은 평수예요. 토지는 엄청 넓은 평수예요. 근데 그 위에 건물은 아주 작감하게 이렇게 이런 것도 건물과 부지가 부적합한 거거든요. 자, 근데 제가 부동산 외부 이 외부가요. 부동산 외부예요. 건물 외부가 아니고 부동산의 외부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외부라는 얘기는 이 외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과 부지 관계는 부동산 외부가 아니에요. 건물과 부지 관계는 아직은 부동산 내부예요. 내부.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는 건물이 아무리 새로 지은 건물이라 해도 물리적 감가는 없어도 무슨 감가는 있다고요? 기능적 감가는 있다고요. 이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은 아시겠어요? 이걸 틀리기 쉬운 이유가 더군다나 부적합이란 단어 때문에 그래요. 앞에 적합의 원칙 있죠.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인근 환경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 감가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때 적합의 원칙이라는 말의 그 적합 때문에 여기 건물과 부지 부적합하면은 이게 괜히 적합의 원칙과 관계해서 이렇게 떠올려서 틀려요. 아시겠죠? 건물과 부지의 부적합은 부동산 내부 요인이에요. 아셨죠? 다음에 또 어떤 거를 또 헷갈려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설계 불량 설비 부족은 괜찮아요. 그죠? 설계가 불량한 거는 뭐 동선이 안 좋게 설계가 됐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 설비 부족도 기능적 감가 지난번에 엘리베이터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형의 구식화 이거는 형식의 구식화 형식의 구식화요. 이게 뭔가 하면은 제가 우리 애한테 핸드폰 사주기로 했어요. 5학년이 되면 스마트폰 뭐든 핸드폰 사주기로 했는데 지금 그래서 알아보고 있었어요. 사실은 알아보고 있는데 포장도 안 뜯은 새 걸로 사줘야 되겠죠. 포장도 안 뜯은 새 걸로 사주는데 포장도 안 뜯은 2G 핸드폰을 사줘요. 2G 포장도 안 뜯은 포장도 안 뜯었어요. 물리적 감가 없죠. 물리적 감가는 없어요. 근데 무슨 감가요? 기능적 감가. 그게 형식이 구식화 그럼. 아시겠어요? 형식의 구식화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고 기능적 감가라고요. 그런 거요. 다음에 경제적 감가는 여러분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감가 요인은 이렇게 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음에 감가 수정과 감가상각은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있죠. 감가 수정, 감가상각에서는 이 감가 수정은 이제 감정 평가에서 사용하는 개념이고요. 감가상각은 기업 회계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목적이 달라요. 이 목적이 얘는 원가를 배분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공장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업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공장 건물 짓는데 1억 들었어요. 그 이 공장 건물은 10년 동안 쓸 수 있대요. 자, 근데 제품을 만들면은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해야 판매 가격을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이윤을 적당히 붙여서. 그럼 그 제품 제조 원가를 계산할 때 재료비도 있지만 인건비도 있지만 지금 건물 사용한 것도 거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건물 1억 들여서 지었는 게 10년 뒤면 새로 지어야 돼요. 그러면은 건물 값으로 1년에 얼마씩은 반영해야 돼요. 천만 원씩은 반영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하는 작업이 바로 뭐라고요? 감가상각이에요. 원가 배분은. 그렇게 해서 1년이 지나면은 그 건물 장부에는 얼마가 남는 거예요? 9천만 원 남는 거예요. 1년 지나면 이제 원가 천만 원 배분했으니까. 근데 감정평가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경제적 가치를 판정. 그래서 이 적산, 이 제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 1년이 지난 그 공장 건물, 내가 이 공장을 판다라고 한다면 그 공장 건물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장부에는 얼마 남아 있어요? 9천만 원 남아 있죠. 그러면은 이거 시장에 갖다 팔면은 9천만 원 받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없죠. 더 낮게 받을 수도 있지만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왜냐하면은 작년에 내가 그 건물 지을 때는 얼마 들였어요? 1억 들였죠. 근데 올해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새로 짓는데 1억 2천을 줘야 된대요. 새 것은 1억 2천이라는 거죠. 물론 내 거는 새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얼마밖에 안 쓴 거예요? 1년밖에 안 쓴 거예요. 1년밖에. 몇 년 쓸 수 있는 건물을? 10년 쓸 수 있는 건물을 1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새 것이라면 1억 2천이니까 1억 2천에서 10분의 1을 빼야 된다는 거죠. 1억 2천짜리를 10분의 1 썼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2천에서 정액으로 치자고요. 정액으로 치면은 1200을 빼야 되는 거지. 내용용수 말 남는 게 없다고 치고요. 그러면은 1억 2천에서 1200만큼만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얼마 남는 거예요? 1억 800이 오히려 작년에 내가 지을 때 들어간 돈보다도 더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사는 집을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집을 분양받을 때는 평당 예를 들어 천만 원 분양받았다. 근데 지금 팔 때는 평당 1200을 받고 팔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낡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 소리는 지금 새 거를 사려면은 1300을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새 거는 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내가 예전에 살 때보다 더 올라갔다는 얘기는 새 거는 그거보다도 더 분양가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게 정상인 거란 얘기요. 아셨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이 감가 수정입니다. 그리고 이 감가 상각은 이제 항상 취득 원가를 기초로 해요. 취득 원가. 그래서 내년 되면은 1년 지나서 9천이면 내년 되면은 이제 얼마가 남는 거예요. 장부에. 장부에 8천 남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네? 여기서는 얼마 남을까요? 제 조달 원가를 기초로 해야 되는데 이걸 기초로 하고 여기는 이걸 기초로 하고 여기는 얼마 남아요? 9600 대답하면 안 돼요. 모른다 그래야 돼. 내년 됐을 때의 제조달 원가는 1억 2천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또 내년 됐을 때 또 물가를 반영한 새것의 가격을 또 계산해야 되죠. 항상 그게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 아까 시간에 기준 시점 현재라고 그랬잖아요. 그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점. 그러니까 제조달 원가는 한 달만 지나도 다시 계산해야 돼요. 그죠? 한 달 사이에도 바뀔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 역사적 취득 원가. 처음에 취득할 때 1억 들였죠. 그는 헐 때까지는 계속 1억이에요. 근데 얘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기준 시점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얘는. 거기에서부터 빼나가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 얘는 뭔가가 적용이 잘 돼요. 관찰 감가 적용이 돼요. 눈으로 보는 감가요. 근데 얘는 적용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감가 안 됩니다. 이거.
기업 회계에서는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면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되고요. 여기는 또 경제적 감가도 적용이 돼요. 경제적 감가 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적용이 안 돼. 기업 회계에서는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기면 분명히 땅값 떨어질 겁니다. 공장도 공장 땅값도 떨어질 겁니다. 그럼 공장 땅값 떨어졌다고 해서 그 비용을 제품 제조 원가에 반영해요? 소비자들한테 야 우리 주변에 쓰레기 소각장 생겨서 우리 공장 땅값 떨어졌으니까 제품 가격 더 올린다 이런 말이 안 된다고요. 다음에 여기는 토지에도 적용이 돼요. 경제적 감가가 적용된다는 얘기가 토지에도 적용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는 토지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주로 안 됩니다. 이쪽은 이쪽은 되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보실 때는 그 적용 기준 목적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다음에 방법에서는 관찰감가법 적용되죠. 그다음에 감가 요인에서요. 방법 밑에 감가 요인에서 경제적 감가 반영하죠. 근데 감가상각에서는 경제적 감가 반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대상으로 넘어가세요. 한 칸씩 계속 건너뛰는 거죠. 방법 감가 요인 대상에서 방법 감가 요인 대상에서는 비상각 자산에도 적용이 되죠. 토지에도 적용이 돼요. 근데 감가상각에서는 토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됐죠? 이런 내용입니다. 요거보다는 얘가 더 중요합니다. 여기도 자주 언급돼요. 다음에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감가 수정 방법은 593쪽에 있고요. 그 593쪽의 내용 연수에서는 물리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 이것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삭제하십시오. 우리 수준에서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물리적 내용 연수와 경제적 내용 연수만 보십시오. 디귿 리얼은 삭제하십시오. 감가 수정 방법은 일단 이 종류를 알아야 돼요. 종류. 내용 연수법 하고요. 관찰 감가법 하고요. 분해법 하고요. 시장 추출법 하고요. 임대료 손실 환원법이요. 얘네들은 종류를 섞어놓고 다른 거를 또 섞어놓고 다음 중 감가 수정 방법으로 짝지은 것은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감가 수정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물어요. 그러니까 이 종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 정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이 이론 뭐 이해하기 어렵던 이 이론이 어려운 거지. 이런 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문제 출제되면 바로 몇 초 만에 풀고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용 연수법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얘네들을 병용한다 그래요. 병용. 이제 원칙적으로는 얘를 적용하되 얘네들을 병용합니다. 이 내용 연수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액법이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이고요. 그 다음에 상환기금법이에요. 이 정액법이 가장 중요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뭐 상환기금법이나 얘네들은 거의 급이 같아요. 뜻만 알면 되는 정도예요. 이제 깊이 있는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뜻만 이제 알아두신다면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서는 이 뜻을 아는 이 뜻을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았어요. 여기서는 이 밑에 것들은 그리고 종류 이렇게 섞어놓고 골라내라. 감가수정 방법 골라내라.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고 그걸 꼭 기억은 못해도요. 아 그렇게 하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얘네들을 타이틀을 더 쉽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공부라는 게 그래요. 요거보다 한 단계 앞에까지 한 단계 안쪽 깊이까지 들어가면은 그거는 몰라도 요게 감가수정 방법에 해당하는 거는 기억하기가 더 쉽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꼭 이걸 기억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기억할 거라는 기대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말씀드리니까 요거는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관찰 감각. 이거 간단하게 할게요. 눈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벽, 천정, 벽체, 바닥, 외장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주관이 개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근데 얘가 할 수 없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얘네들은 전부 다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공식. 다 공식으로 하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떨어진다. 얼마 얼마 이렇게 떨어진다. 공식이네요. 그럼 공식에 의해서 물건의 가치 하락하는 것이 정말로 그 물건의 가치 하락을 제대로 반영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 관리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똑같은 연도에 똑같이 지은 건물이라 해도 감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관찰 감가는 눈으로 보기는 하지만 그런 거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내용연수법이 반영하지 못한 걸 반영할 수 있고요. 다음에 분해법은 이게 바로 분해법이에요. 분해법. 물기경 이렇게 나누는 게 분해가 쪼갠다는 얘기죠. 물리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와 경제적 감가로 쪼개는 거예요. 이게 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분해해요. 요거를 치유 가능한 거, 치유 불가능한 거, 요것도 치유 가능한 거, 치유 불가능한 거 이렇게 쪼개요. 예를 들어서 이 유리창이 깨졌어요. 유리창 깨진 거는 치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치유 가능한 물리적 감가요. 유리창 깨진 거 갈면 되잖아요. 갈면, 그죠? 근데 저런 기둥 있죠, 기둥. 저런 기둥은 분명히 저기 속에 지금 부식되고 있을 거예요. 낡아지고 있을 거예요. 부식되고 낡아지는 건 무슨 감가요? 물리적 감가죠. 저 기둥 교체할 수 있나요? 기둥 교체 못하죠. 예, 기둥은 교체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치유 불가능한 물리적 감가요.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능한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도 마찬가지. 치유 가능한 게 있고 불가능한 게 있어요. 저기 엘리베이터 용량이 좀 떨어지는 것일 수도 있죠. 예, 속도가 느리거나 그럴 때는 저거를 또 용량 높은 걸로 교체할 수 있죠. 그런 건 뭐예요? 치유 가능한 기능적 감가요. 아까 그 층고 높은 건물, 층고 높다고 그걸 잘라가지고 다시 붙여요. 치유 불가능한 기능적 감가요. 경제적 감가. 옆에 쓰레기 소각장 생겼어요. 저 치울 수 있어요? 인근지역이 쇠퇴하고 있대요. 쇠퇴하고 있는 걸 다시 원상 복구 시킬 수 있나요? 안 되죠. 얘는 외부 환경은 모두 다 치유 불가능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외부 환경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 다 치유 불능해요. 몇 개 항목이요? 다섯 개 항목이죠. 예, 이렇게 다섯 개 항목으로 계산해서 합산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 게 분해법이에요. 됐나요? 다음에 시장 추측법이에요. 분해는 여기 쪼갠다 생각하면 되고요. 시장 추측법은 시장에서 매매 사례로부터 찾는다. 이게 키워드예요. 매매 사례. 매매 사례 또는 거래 사례로부터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례 조사를 나가야 돼요. 사례 조사를 나가서 지은 지 1년도 안 된 건물이 거래된 사례를 조사하고요. 지은 지 1년 넘은 거, 지은 지 2년 넘은 거, 3년 넘은 거, 4년 넘은 거, 이걸 이 연식별로 이거를 계속 다 이렇게 많은 사례 조사를 해요. 많은 사례 조사를 해야 돼요. 그 많은 사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 지은 지 1년 됐는데 얼마에 거래됐다. 그럼 거기서 토지 가격을 빼야 돼요. 뭐만 남겨놓고요. 건물 가격만 남겨놔요. 그래서 1억 2천이다. 1억 2천이에요. 근데 보니까 제곱미터가 보니까 300제곱미터예요. 300제곱미터. 그럼 얼마예요? 300제곱미터면 얼마죠? 제곱미터당. 400만원인가요? 400만원 이렇게. 400제곱미터당 400만원 이렇게 나오죠. 1년 지난 거죠. 1년 지났는데 제곱미터당 400만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이렇게 점 찍을 수 있어요. 400만원 1년 된 건 이렇게. 자, 이런 사례 조사를 하면은 지은 지 2년 된 거, 지은 지 3년 된 거 제곱미터당 가격이 대체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오래될수록 낡아지니까 제곱미터당 거래 가격이 내려가겠죠. 근데 직선을 그릴 수는 없고 사례 조사를 하기 때문에 관리 상태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찍힐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점들에서 가장 가까운 선을 찾을 수 있나요, 혹시? 이런 선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선 찾는 게 바로 회귀 분석이라는 거예요. 회귀 분석. 회귀 분석이라는 게 여러분들 그 보면 가끔 회귀 분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회귀 분석이라는 게 여러 사례를 알 경우에 그 여러 사례들의 가장 가까운 선 찾는 게 회귀 분석이에요. 이렇게 찾으면은 내가 평가하려는 물건이 5년이다. 그러면 여기 가면은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지금 미터당 거래 가격이 나오겠죠. 새 것에 비해서 얼마만큼 덜 거래된지 나오겠죠. 새 것에 비해서 덜 거래된 그만큼을 빼겠다는 얘기요. 됐나요? 새 것 가격에 비해서 덜 거래된 고가에 감가된 만큼 덜 지불됐을 거 아니에요. 감가된 만큼 돈을 덜 줬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을 감가 수정 액으로 하겠다고요. 새 것에 비해서. 이게 0에 비해서 0년도. 0년도에 거래된 것에 비해서. 요 차액 있잖아요. 차액. 요게 감가되는 거잖아요. 요게. 이 내려가는 게 점점 감가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빼서 계산하겠다는 게 시장 추출법이요. 거래되는 가격 보고 하겠다는 거래되는 가격. 다음에 임대료 손실 환원법은 자, 여기 건물이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건물이에요. 똑같은 건물인데 쌍둥이인데 얘는 10년 경과됐어요. 이거는 새거예요, 새거. 신축 건물이에요. 예, 앞으로 20년 남았어요, 잔존. 얘는 얼마 남았다는 얘기죠? 30년 남았다는 얘기죠. 앞으로 20년 동안 일단 앞으로 20년 동안 얘보다 얘 임대료가 적겠죠. 새 것이 더 임대료 10년 된 건물하고 10년 안 10년 새 것하고 임대료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1년의 임대료 차이가 만약에 1000만 원이다. 1년에 얘가 1000만 원 더 벌고 얘가 1000만 원 덜 벌어요. 앞으로 20년간 1000만 원씩 계속 덜 벌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거 건물 사는 사람은 이거 건물 사는 사람보다는 돈을 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얘는 20년 지나면은 더 이상 돈을 못 벌죠. 얘는 20년 지나고도 10년 동안 더 벌죠. 그 더 버는 만큼 얘는 돈을 덜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사려는 사람보다 이거 사려는 사람은 돈을 그 이후에 10년 동안만큼 덜 버는 것도 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덜 버는 만큼. 돈을 덜 버는 만큼 덜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소리가 새 것 가격에서 그만큼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손실보는 만큼, 손해보는 만큼, 새 것에 비해서 이 말. 새 것에 비해서 임대료 손해보는 만큼을 돈을 덜 주겠다는 얘기예요. 감이 오세요? 정말이에요? 의심스러워.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돼요. 그 옥탑에 불법 건축물이 있는 그 건물하고 불법 건축물이 없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하나는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없고 하나는 있어요.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해마다 이행 강제금이 50만 원씩 나와요. 해마다 20년 동안 내가 이걸 갖고 있다가 철거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매년 얼마씩 이행 강제금을 먹어야 돼요. 50만 원씩 부담해야 되잖아요. 20년 동안 매년 5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이죠. 그러면은 이 건물을 사려고 할 때보다 이 건물을 사려고 할 때 얼마를 덜 주고 사려고 하겠어요? 1000만 원 덜 주고 사려고 한다고. 그는 법률적 감가라고 그래요. 아까 법률적 법적 감가. 불법 건축물이 있어서 가치가 하락하는 거. 이게 법적 감가예요. 그러니까 손해 보는 만큼을 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리예요, 그 소리. 임대료 손실하는 법은 이건 이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수익을 덜 발생시키는 만큼은 까겠다는 얘기예요. 까겠다. 깐다는 게 감가 아니에요. 됐나요? 자, 요런 거예요, 이런 거. 자, 다 이제 그럴듯하죠. 눈으로 보는 거 분해하고 물기경 시장 추출 사례로부터 찾고 임대료 손해보는 만큼 덜 주고 자 됐죠. 이렇게는 이제 뜻만 알아도 이게 어느 정도 됐고요. 다음에 정액법 정률법 상한기금법은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똑같다는 가정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재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재조달 원가는 새거 가격이죠. 새겁니다. 이게 새건물이에요. 새건물. 10년이 지나도 1000만 원은 남는다고 가정하고요. 10년 동안 총 얼마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10년 동안 총 9천만 원 떨어진다는 얘기죠. 근데 매년 같은 금액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몇 등분? 10등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정액법의 매년 감가액은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9천만 원 나누기 10 하잖아요. 근데 시험에서도 항상 9천이고 10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총감가액이라 그래요. 총감가액. 총감가액 이만큼을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요. 전체 내용 연수. 여기서 말하는 내용 연수는 경제적 내용 연수입니다. 전체란 말을 굳이 쓴 이유가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교재에 따라. 어떤 문제는 이렇게 문제네요. 2년이 경과된 뭐 몇 제곱미터의 건물이 있다. 앞으로 잔존 내용 연수는 8년이다. 이러면은 8년으로 나누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전체 내용 연수 10년으로 나눠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가 계산해 놓은 요거는 새거잖아요. 새거. 새것이니까 새것의 내용 연수로 나눠야 된다고. 2년 경과된 상태로 재현한 상태가 아니고 새것의 내용 연수는 새것에 지금 저걸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눠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요렇게 해서 지금 9천만 원 나누기 10년 된 거예요. 그래서 900씩 900씩 떨어지는 거예요. 1년에 얼마씩? 1년에 900씩. 그러니까 자, 저는 새 거 갖고 있고요. 옆에 친구는 1년 지난 거 갖고 있고요. 그 옆에 친구는 2년 지난 거 갖고 있어요. 나란히 있는데 똑같이 건물 지어서 친구들 셋이서 2년 전에 지은 놈, 1년 전에 지은 놈, 지금 막 지은 놈. 막 지은 놈 거는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짜리 갖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놈은 9,1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고 그 옆에 있는 놈은 1년에 900씩 떨어지니까 얘는 1년 지난 거 갖고 있으니까 그 옆에 놈은 8,200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서부터 1,000 내려가는 거예요. 9,000에서부터 1,000 내려가면 안 돼요. 새 것은 1억이고 거기에서부터 1,000 내려간단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저 끝에 10년짜리 갖고 있는 놈은 1,000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라고 900씩 10번 떨어지니까 그래서 여기서 대가리 쳐 내려가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1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럼 정률법은 정률법의 매년 감가액은 전년 말 잔가에 정률을 곱해요. 정률 정률은 매년 일정한 율이란 얘기죠. 그 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머리 아프죠? 이거는 문제에서 알려줘요. 알려줘. 문제에서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문제에서 알려주면 전년 말 잔가가 첫 해는 1억이 들어가야 돼. 1억 곱하기 0.2 이렇게 해요. 뭐 얼마 돼요? 2천만 원이죠. 그럼 두 번째 년도는 전년 말 잔가니까 8천이 남았어요. 8천에다가 곱하기 계속 0.2가 되는 거예요. 1,600. 세 번째는 가겠죠? 그래서 맨 끝에 가면은 맨 끝에는 곱하기 0.2 하면은 250이 나와요. 그 직전 연도가 얼마였단 얘기예요? 1,250이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1,250에 20% 하면은 250이에요. 그러면 여기 1,250에서 250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얼마예요? 1,000 남는다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남는 게 됐어요? 그 1,000 남는다고 이렇게. 이렇게 10번을 떨어뜨리면 맞아요. 그럼 이거 다 다음 얼마란 얘기예요? 이거 다 담으면 얼마요? 9,000. 여기 1,000 남아있잖아요. 9,000이요, 9,000. 요 1,000 남아있잖아요, 여기. 다 담으면 얼마라고, 이게? 9,000.
요거 10년간 따하면 얼마 이거? 9천이죠. 요거 다 따하면 9천이죠. 이거 계산할 때 이자 계산해서 더한 거요? 이거 이자 계산해서 더한 거요? 이자 계산 안 했죠? 근데 어차피 합계가 9천이죠. 그리고 마지막 남은 천 더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상환기금법 이제 세 번째 상환기금법은 자 그럼 9천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10년 후에 합계를 9천 만들면 되는데 상환기금법은 이자 생각하잖아요. 이자 이자가 붙어서 이쪽에 9천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놈은 이자 없이 그냥 900 해서 더해서 9천이죠. 이자가 발생해서 9천이 되도록 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숫자는 900보다는 적겠어요 많겠어요? 적잖아요. 그 적은 금액을 상환기금법 세 번째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액으로 하자는 거예요. 상환기금법의 매년 감가액은 여기에 매년 감가액은 지금 저 9천이 총감가액이죠. 총감가액에다가 뭐를 곱해야 될까요? 감채기금 계수요.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해요.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하고 이게 푼돈 계산하는 거잖아요. 감채기금 계수 감채기금을 만들기 위한 계수예요. 계수 이걸 상환기금률이라고도 한다고요. 상환기금률이라고도 그래서 여기 곱하면은 매년 감가액이 계산이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 상환기금법을 감채기금법이라고도 한다고요. 이렇게 그걸 사용하기 때문에 됐나요? 자, 요게 이제 다 설명드린 거요. 그래서 요거를 이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요게 이제 정리. 요걸 이제 꼭 기억하시라고요. 매년 감가액이 일정하게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누구예요? 정액법을 기준으로 잡고요. 정률법은 어떻게요? 정률법은 초장부터 확 쳐버리죠. 두 번째 년도 되면 3600, 누계가 3600 쳐버리는 거요. 세 번째 년은 1280이거든요. 요 6000, 남는 6400에 6400에 20%면 그러면 3년만 쳐도요. 거의 반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초장부터 엄청 쳐내려가는 거예요. 정률법은. 근데 상환기금법은 금액이 정액법보다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상환기금법은. 이 상환기금법의 특징이 뭐예요? 상환기금 특징이 이자를 고려한다. 이자 고려. 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자 고려하는 건 얘밖에 없어요. 가장 큰 특징적이죠. 됐나요? 이게 바로 감가 수정 방법에 대한 거예요. 들을만 했나요? 그러면 다 하시고 이게 다예요. 저 더 이상 깊게 안 드릴 거 설명을. 조금 깊게 설명을 그 문제가 나온다 해도 이 저기 저 그래프에서 감가 누계액에 대해서 질문을 할 겁니다. 감가 누계액은 누가 제일 큰가 하면은 누계 대가리 쳐내려가는 그 합계 얘는 누계액이 900, 1800, 2700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이게 태호야 91은 9, 928, 39, 27 이렇게 누계가 되는 거예요. 누계가 그렇게 되는 건데 얘는 2000, 3600, 4880 이렇게 가요. 누계가 누가 훨씬 커요? 예, 정률법이 누계가 훨씬 커요. 계속 커요. 얘가 더 커요. 마지막 10년이 되면 누계액이 어때요? 똑같아요. 근데 얘는요. 상환기금법은 요 금액을 850이라고 해볼게요. 850. 그냥 쉽게 800이라 할게요. 그냥. 얘는 누계액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81은 8, 82, 16, 83, 24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쟤는 마지막 연도가 돼도 8000밖에 안 돼요. 누계액이. 정액법과 정률법은 마지막 연도에 갔을 때 누계액이 9000으로 똑같아요. 근데 상환기금법만 8000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렇게 하고 이제 교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보셔도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별로 중요도가 높지 않고요. 597쪽의 적산법은 요거는 중요도가 더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따로 보지 마시고요. 다음 순환에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도록 하시면 돼요. 좀 쉬고 비교 방식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